자기야, 드디어 우리가 결혼 날짜를 받았다. 아, 그러게. 연애만 20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결혼하네. 아니, 결혼 날짜 받았으니까 우리 뭐 식장도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잖아. 뭐 강남 호텔에서 살까? 아니면 뭐 어리어리하고 막 러셔리한 예식장에서 살까? 자기, 나 사실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결혼이 있어. 어, 뭔데요, 뭔데? 나는 야외에서 자그만하게 결혼하고 싶어. 스몰 웨딩. 아이, 결혼식도 잔치인데 그 사람들 잔뜩 불러 모아가지고 성대하게 해야지. 어, 자기야, 그 우리가 뿌려놨던 돈들 생각해봐라. 얼마나 많노? 지인들 결혼식, 애 돌잔치, 부모님 환갑잔치, 칠순잔치, 팔순잔치, 아는 형님의 자식의 결혼식, 아는 형님의 자식의 돌잔치, 아는 형님의 재혼식까지. 어? 우리가 그동안 뿌려놨던 돈들 일렬로 쫙 세우면 지고 한 바퀴 반이 나온다니까. 그러니까 때마침 우리가 크게 해가지고 그 돈 다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. 결혼도 일종의 비즈니스인 거 몰라요? 어머 어머, 그럼 우리 결혼이 뭐 비즈니스라는 거야? 아, 어머 그러세요 김원효님? 아, 김원효님 오늘 뭐 멍게를 드셨나? 뭔 개소리세요? 아니 우리 나이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크게 결혼하면 남사스럽다. 그러지 말고 스몰 웨딩으로 하자. 우리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 딱 포함해가지고 10명 정도면 좋잖아. 아니 이 여자가 몸은 엑스라지면서 뭔 자꾸 스몰 웨딩을 하자 그래? 어? 아니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할 건데? 뭐 수군 돌리기 할 거야? 강강술래 할 거야? 어? 결혼식이라니까 결혼식? 어? 의리의리한 결혼식장에서 할 거라고 우리 은사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주례도 봐주신다 그러고, 어? 우리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 권사님들도 와가지고 내 축가 불러준다고, 어? 성가대 잔뜩 걸어 모아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축가 연습하고 있다는데 10명은 초대한다고? 어? 뭐 하객보다 축가가 더 많이 오겠네 그러면은. 어? 아니 그렇게 작게 스케일 작게 할 거면은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지 뭐. 이 양반이 케니지가 단소 부는 소리하고 자빠진대요.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? 결혼식의 주인공은 자기랑 내 아니가. 우리가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게 스몰 웨딩으로 하는 게 낫지. 봐봐라, 상상해봐라. 어? 드넓은 밀밭에서 들꽃 열송이 탁 뽑아가지고 부케로 만들고, 어? 밀밭에 수줍게 숨어있던 풀벌레들이 쫙 나와가지고 찌르르르 축가를 불러주고, 하늘을 날아다니던 철새떼들이 하트로 대형을 만들어서 탁 날아가고, 때마침 우리의 결혼을 알았는 듯 하늘에서는 꽃가루 대신에 눈이 막 펑펑 내려가고, 우리가 마지막에 행진을 할 때는 갈대들이 박수를 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겠지. 잘 살아라! 아, 나 진짜 이 여자가 뭐 스몰 스몰 하더니 내가 스몰해졌나? 와 이래 헛소리 가고 있노 진짜. 어?